점수됐습니다. 250여 개국 정상과 국왕 등 2천 명이 참석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주변엔 10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여야가 대정부 질문에서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이재명 대표 의혹을 부각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오선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용호 후보가 예상 밖 선전을 보여 이른바 윤핵관 견제로 해석됐습니다. 이스타 항공 채용에 전직 총리 등의 청탁에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필기와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이었는데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31살 전주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군을 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달 전기료와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채소값과 김장철을 감안해 정부 보유 배추 물량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습니다.